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강 의사 닥터진입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당질 제한 혹은 저탄고지를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머리로만 많이 알았죠. 벌써 이게 꽤 오래됐죠. 그때 이제 MBC랑 지방의 누명을 같이 찍으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두 번, 세 번인가 찍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 당질 제한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의사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실 되게 재밌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진료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상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 녹스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의 의사가 있습니다.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책을 보니까, 만약 운동을 해야만 체중이 유지된다면 당신의 식사는 잘못된 것이다. 올바른 식이라면 자동으로 적정 체중이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람한테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당질 제한이나 저탄고지가. 하지만 크게 문제가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도쿄에 갔었죠. 그때 이제 그 저당질 선언 하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일본 의사 선생님들이랑 말은 안 통하지만 간단한 영어로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치료 사례들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저에게 많은 사진들도 보여주셨는데, 일단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좋아지는 증상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암도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 뇌 퇴행성 질환이죠. 그래서 단 거 많이 먹고 가공식품 많이 먹으면 뇌가 나빠지거든요. 그다음에 섬유근육통, 통증 질환, 몸에 염증이 줄죠. 운동 능력 향상, 이게 저탄고지를 바꾸고 운동이 제일 좋아져서 펜타피 트레이너도 굉장히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이 안 되는 건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원인은 탄수화물 과다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단 거를 먹으면 대사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인슐린을 낮추고 당분을 낮추는 게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생리불순이 좋아지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치질, 발기부전, 우울증, 혈당이 오르락내락하면 기분이 되게 흥분됐다가 까란짓다가 그럽니다. 그 외에도 당뇨는 좋아진 분들이 너무 많고, 비만도 많고, 고혈압, 고지혈증. 그러니까 고지혈증을 올리는 음식은 지방이 아니고 탄수화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알러지, 아토피, 건선, 천식 이런 것들이 좋아진 환자들과 직원들이 많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도 많이 좋아지고요. 편두통도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당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면 정말 한 달 안에 혈당이 정말 높은 경우 아니면 돌아온다. 예전에 제가 아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혈당이 400이었는데 한 달 좀 남짓 됐는데 혈당이 120이 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당뇨가 온 지 얼마 안 된 분일수록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일본 자료를 보면은 2형 당뇨, 일반 당뇨 환자의 과반수가 당질 제한식을 시작한 다음에 약을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1형 당뇨인데 20%가 주사를 맞지 않게 되고, 제 경험은 주사량이 주는 분들은 반은 되는 것 같고 주사를 맞지 않게 된 분도 꽤 됩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일본의 신장학회에서는 단백뇨 같은 신장병이 있어도 사고치 예과량이 60 이상이면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우리가 배란이나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걸 200g을 먹어도 식후 혈당은 5도 안 올라갑니다. 흰쌀밥을 한 공기 먹으면 당뇨 환자분이 거의 혈당뇨 수치가 150에서 200까지 올라가죠.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요즘에 동안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빨리 노화가 오고 빨리 혈관이 안 좋아지고 빨리 늙으려면 탄수화물을 왕창 먹고 좋은 지방을 안 드시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위산 억제제를 평생 달고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위산 억제제가 그렇게 좋은 약은 아니죠. 위산이 안 나오면은 모든 장의 문제, 음식이 분해가 안 되고 영양소 흡수가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사실은 역류성 식도염도 당질 제한식을 하고 대부분에서 속수임이 사라집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의 생활식관병이에요. 단 거, 늦게 먹는 거, 과식, 몰아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의 문제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뭐 탈장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온다거나 무슨 이게 스핀터, 유아 식도를 이렇게 눌러주는 괄약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제가 내시경을 거의 한 20년 한 것 같은데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원인은 식생활이다. 그리고 위산의 과다 분비가 과도한 당질 섭취가 원인이고,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속수임이 대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편두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편두통도 저탄고지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당질 제한식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아예 편두통의 원인이 탄수화과다 섭취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단 걸 먹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아드레날린, 부식 호르몬이 다 올라가니까 스트레스에도 되게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달달한 케이크에다가 되게 카페인 많은 커피를 먹고,
그러면은 흥분이 잘 되니까 기분이 롤러코스터를 타겠죠. 흥분도 하고 기분 변동이 심하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카페인이나 당분을 좀 제한하고 한 2주에서 길어도 4주 정도면은 이런 흥분 증상이 굉장히 없어지고 안정화가 잘 됩니다. 그리고 감기, 인플루엔자 등 많은 바이러스 증후군이 이런 당질 제한식을 하고 안 걸렸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질 저거 식사를 하고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좋은 지방 영양소죠. 비타민 A나 뭐 K2나 D나 오메가3 이런 걸 먹으면 플라워가 증식하기 어려져서 충치와 치주 질환이 예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일부 책에서는 이빨을 안 닦는 부족인데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으니까 충치가 거의 없더라. 사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빈뇨와 요실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상을 나타내고 힘들어 하시는데 빈뇨 요실금도 사실 많이 개선됩니다. 물론 뭐 코어 운동, 하체 운동도 중요하지만 당결 제한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좋아지는 이 미용에 관해서도 좋아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머리가 빠진다는 분들, 머리 가늘어진다는 분들, 머리가 갈라진다, 끝이 머리숱이 적다, 심지어 당질 제한을 하니까 속눈썹이 길어졌다 이런 분들도 있고, 피부가 촉촉해지고 건조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각질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 선생님들이 식사하면서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핸드폰으로 아토피나 피부 질환, 그다음에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뭐 이런 거 개선된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안 하시고 사진을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뭐 사실 또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를 가고 싶은데 국제 컨퍼런스도 많고 좀 더 대화도 나누고 싶고, 페이스북에서 외국 선생님들도 뭐 글도 보고 하는데 요즘에 해외여행이 쉽지가 않아서 좀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건강을 좀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건강한 모습을 뵙고요, 여러분들 이런 당질 제한으로 아니면 저탄고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이어트를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들 다음에 뵐게요. 안녕.